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리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입니다. 여러분은 기대에 마지 않았던 완벽한 배우자랑 살고 계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배우자가 결혼 당시 기대했던 대로 그 완벽한 배우자로 남아 계시나요?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 아니냐고 자부심쩍은 대답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대답은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매겨주는 점수에 달려 있겠죠. 오늘은 완벽한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결혼 전엔 이상적인 배우자 유형을 갖고 있죠. 성격은 어땠으면 좋겠고, 월 소득은 얼마 정도였으면 좋겠고, 키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말이죠. 아유, 많습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작년에 발표한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상적인 신랑감의 조건으로 키는 178cm가 되어야 되고, 연소득은 5,270만 원, 자산은 2억 5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뭐 직업은 공무원이거나 공사에 근무해야 되고요. 그에 반해 이상적인 신부감은 키는 165cm여야 되고, 연소득은 4,398만 원, 자산은 1억 8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은 똑같이 아주 안정적으로 공무원이거나 공사에 근무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격, 가정환경, 종교, 개인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고 또 출신 지역 등도 따지고 이런 다양한 변수가 더해져서 자신만의 이상형 배우자 조건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런 걸다 조합해 보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런 이상형 배우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게 현실이랍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이상형은 그냥 이상형일 뿐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어려운 조건들을 꽤 맞춰서 소위 완벽남과 결혼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모두들 부러워했겠어요. 모두가 꿈꾸는 그 완벽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은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사내 연애를 하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회사에서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꼼꼼한 그이는 절약정신까지 뛰어나 월급을 받으면 모두 저에게 가져다 주고 용돈을 받아 생활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용돈임에도 그마저도 절약해서 저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꽃이나 선물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아주 자상한 남편이죠. 집에서도 청소도 꼼꼼히 하고 아이를 돌보는데도 적극적입니다. 저희 남편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잘 못해서 퇴근 후에 일찍 들어와 가족과 주로 시간을 보냅니다. 또 주말이면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 캠핑을 갈지, 놀이동산을 갈지,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날지, 이런저런 궁리로 바쁘죠. 아마도 아이와 가족을 위해 계획표를 짜고 그렇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남편의 유일한 취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 남편에게는 여자 문제도 당연히 없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면에서 틈새 하나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을 추구하는 남편에게서 숨이 막힙니다. 가끔은 비싼 옷한 벌보다 보세 옷을 여러 벌 사서 편하게 입고 싶은데 남편은 품질이 안 좋다면서 백화점 옷 아니면 못 사게 하고 찢어진 청바지 같은 건 절대 못 입게 합니다. 매일 가계부를 검사하고 장볼 때도 뭘살 건지 미리 말하게 합니다. 그래야 충동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죠. 저는 길 가다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군것질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남편은 그런 곳은 위생이 좋지 않다면서 절대 가지 않습니다. 대신 평판 좋거나 깨끗한 식당만 찾아다니죠. 남편은 가족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즐기는 로맨틱한 면도 있지만 매사에 자신이 짜놓은 틀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 남편의 숨이 턱턱 막힙니다. 목에 겨운 소리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남편과 사는 것이
솔직히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는 소비는 단돈 500원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하고 가계부에 집착하는 남편 때문에 아이와 함께 길거리 호떡을 사 먹고 편의점 의자에 앉아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는 일상이 그리울 뿐입니다. 저는 숨막히는 남편과 그만 살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연을 들어보시니 여러분은 숨막혀요, 안 막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이 진정 복에 겨워 좀 속된 말로 배때기에 기름 차서 이런 고민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걸까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결혼 정년기 청춘들이 그리는 그 배우자 이상형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적인 남편감이 되는 조건에 자산 2억 5천만 원 항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현실적으로 부모에게서 받지 않는다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자가 월급 받아 살면서 어떻게 2억 5천만의 자산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소비생활을 한다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자산을 모으려면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술 한 잔 사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얻어먹으면서 다니든지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든지 그래서 친구가 없든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 완벽남을 만나 살게 되니까 뜻하지 않은 정신적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상을 살면서 숨 쉴 수 있는 틈이 없을 만큼 꽉 조여진 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속세를 떠난 수도승이 아니라면 이것도 참으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니, 사는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길 가다가 저 떡볶이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딸이자 신라호텔 사장 이부진과 그의 남편 이무재의 이혼 소송에 대해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 남편 이무재는 이건희 회장의 손자인 자신의 아들조차도 대하기가 어려웠다고 고백을 했죠. 이건 내 아들이기 전에 이건희의 손자니까 대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혼 전까지 삼성가의 손자인 그의 아들은 짜장면, 떡볶이, 김말이를 먹어보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벌가가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이무재는 평범함이 차단된 그 진공상태 같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아들의 성장을 보며 가슴 아팠을 겁니다. 이렇게도 누구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숨막히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완벽한 배우자가 되겠다거나 또 반대로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하는 꿈은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말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는 존재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배우자가 되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라고 말하죠. 부부싸움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나니까 당신 데리고 사는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어림도 없어. 누가 당신을 데리고 살아, 이 세상에. 당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뜻은 너한테 나는 내가 최고다, 완벽한 배우자다, 뭐 이런 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재수없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이에 반해 최선을 다하는 배우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아니까 그걸 메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편,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이 최고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완벽한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그런 배우자와 사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이 아닐 수 있고 배우자의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를 거듭합니다. 강조 많이 하네. 자신의 완벽함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배려가 없는 사람, 자신의 완벽함에 취해 자신의 방법만이 최고라고 우기는 사람, 자신의 빗대어 배우자의 생각과 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말만 들어도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다 싶지만 배우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배우자가 더 배우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이죠. 무뚝뚝한 남편은 살갑고 정겨운 맛이 없고 또 곰살 굳게 구는 남편은 듬직한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애교 만점인 아내는 대범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대범한 아내는 잔정이 적은 법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배우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최고의 배우자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최고의 배우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배우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배우자의 진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께, 남편분께 아우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한번 건네봐 주세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